레디 액션. 영화 더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우주에 홀로 남겨지게 된 한 남자와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스태프들이 그 친구를 구하려고 달과 지구 사이에 오가는 사투와 감동을 담은 영화. 광활하게 펼쳐진 우주, 그게 다가 아니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정과 합리성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누군가의 정말 유니버스한 진심이라면 내가 할 말이 있어. 결국엔 인간과 인간이 서로 용서를 하고 그렇게 화해하고 그런 이야기다라는 게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린 다시 달란면으로 간다. 우주에서 사고가 나서 홀로 남게 된 대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움의 요청을 받고 복귀를 해서 구출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빨리 나와. 대한민국에 저런 걸출한 배우가 있을까 할 정도로 동경해왔고 같이 한 작품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영광이었고 대국의 드라마를 다 만들어내고 비하인드까지 만들어내 보니 설경호 선배님하고도 또 매치가 되게 잘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수동 모드로 전환! 우주대원 황선우와 다시 임무를 주십시오. 선우는 우리호의 막내 대원이고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대원들을 잃고 혼자 달에 남겨지게 됩니다. 고경수 배우의 유약한 듯하지만 굉장히 강렬한 그의 얼굴이 있거든요. 선우가 처해져 있는 상황, 우주에 혼자 고립되어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감, 외로움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우주복을 입고 있었어야 되니까요.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너무 럭키한 게 동경호수라는 연기도 잘하지만 몸 또한 너무 잘 쓸 수 있는 배우가 있었던 거예요. 완벽해. 몇십 글짜리 수트를 입고 바람 하나 안 통하는 고공간에서 그 감정신까지 훌륭하게 처리해낸 게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저 어떻게든 살아서 돌아갑니다. 만약 이번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부킹 기회는 없습니다. 굉장히 이지적이고 냉철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총괄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진짜 현장에서는 또 어떤 자세를 보여야 하고 저도 한번 새롭게 생각할 정도로 큰 자극이 된 선배님이자 배우분이시죠. 한국 정부가 요청하신 우리호의 도킹 허가 요청은 거부되었습니다. 관객들을 피곤해하지 않게 하면서 쭉 드라마를 끌고 가야 되니까 캐릭터들이 수행해야 되는 순간순간인데 에너지가 파워풀한 거예요. 중간에 뭐 치고들어올 틈이 없이 타이트한 호흡들이었는데 너무나도 큰 감정신들이 많았어서 오히려 또 집중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안상도를 굉장히 잘 이뤄내서 결과물로 봤을 땐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희망과 그리고 용기 그리고 위로를 공감하실 수 있는 김용호 감독님 팬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또 다른 스펙타클한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륙 준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만나 뵙겠습니다.